네, 안녕하십니까. 제가 기대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이겨버리는 바람에 라이프치히도 이기고 싶은 조그마한 희망이 생겨서 여러분이 그러셨죠. 제 유니폼 응원은 저주로 통한다고. 하지만 라이프치히 유니폼은 없고 구하면 해외 직구라서 2주는 걸리고 어쩔 수 없이 만들기로 했습니다. 자, 오늘의 준비물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. 짠, 이거 그냥 마트에서 샀어요. 하얀색 티셔츠입니다. 유니폼 재질 있긴 있어요. 아니, 그거 조금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제일 무난하게 구하기 쉽게. 이거는 패브릭 마카라고 해서 쿠팡 이런 데서 팔아요. 유니폼을 실제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보면 들키니까 그럼 요만큼만. 안녕, 경기 때 만나요. 정말 돌파. 저 들어왔어. 와! 야! 얘들아! 빵입니다. 한 방에서 해 줘야 될 선수들 간의 제대로 작동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네. 뭐야? 오바와 그레노드의 합작품. 1대0 맨유가 앞서갑니다. 아, 근데 솔샤르 좀 좋아 좀 해줘라. 아니, 무리뉴나 클롭은 엄청 좋아해주잖아. 이럴 때 보면 FM 한 다음에 칭찬하게 버튼 좀 눌러줘. 네, 전출해줍니다. 이거 연결되나요? 레시포드 잘해라. 너 진짜 잘해라. 와, 미쳤다! 이거 없어져라. 그치? 아, 괜히 설렜다. 에이, 진짜 살짝 설레서 살짝. 에이, 이건 누가 봐도. 하프라인 안쪽에서 나가면 상관이 없죠. 그렇죠. 아, 그래, 근데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. 자, 체크하죠. 그렇죠. 문자 그대로 이 레시포드의 골은 카운터 펀치가 될 수 있습니다. 네. 제발 봐주세요. 끝났습니다. 득점으로 인정됩니다. 그렇죠. 네. 레스포드가 없습니다. 자, 골 리뷰. 야, 프레드. 야, 레시포드. 세기를 박아버립니다. 네. 야, 미쳤다. 가비초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로. 야, 미쳤다. 기가 무섭게 그쪽에서 라이프치히가 실책이 나왔어요. 네. 네. 야, 방금 프레드 뭐였냐 그거. 근데 기대하는 그 한 방입니다. 그렇죠. 아, 여기서 와,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 줬고요. 이런 장면 레시포드는 놓치지 않습니다. 네. 방금 저 프레드 선수가 또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프레드 뭐였냐고. 아, 여기서는 이제 점점 환호가 커져요. 마샬 하나 해야 되는데. 자, 자비초. 이 장면 어떻게 될까요? 찍었습니다. 이거 할 말 없다. 와, 자비초 진짜 이거는. 근데 공격수가 더 많았던 메뉴였고요. 네, 지금 옵사이드가 아니에요. 많이 공격적이었어요, 저거. 마샬을 바라봤습니다. 네, 와, 이거는 근데 진짜 아니에요. 네. 네. 확실한 쏘기골이 될 수 있습니다. 프레드가, 야, 프레드 오늘 진짜 좋은데? 가운데로 가라, 레시포드. 야! 야! 미쳤나 봐. 야, 진짜야? 헤드트릭 레시포드. 옵사 아니지? 옵사 아니지? 그게 또 대단한 거죠? 그렇습니다. 네. 자, 끝났어. 끝났어. 야, 됐어. 야, 뭐든 그냥 챔스 노래 하나 듣고 갈까요, 여러분들?
아 그래 진짜 내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5대0으로 이길 줄 몰라서 아 2대0? 잘해봤자 1대0 이랬는데 아, 나 이제 유니폼 맨유 유니폼 이렇게까지 하면 맨유 유니폼을 챔스 끝날 때까지 어 못 입지 못 입지 안 입을 거야 챔스 끝날 때까지 맨유 유니폼 안 입어